2019 고위모의고사 9월 22번 요즘 문제 들어가자. 자, 이 단락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 녹색으로 박스 표시해 놓은 거는 어휘를 조심하라는 거야. 어휘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박스는 우리가 순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단서가 되는 거라고 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핑크색으로 선생님이 형광펜 친 부분은 이게 문제점이야.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고, 문제점이 나오면 이 글은 뭘 얘기하는 거니? 이제 주제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주제 아니겠니? 그래서 해결책이 바로 이 부분이 나와 있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그 해결책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단계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아래에 펼쳐져 있는 그런 단락 구조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 Recording an interview. 인터뷰를 그 녹음하는 것은 is easier, 더 쉽고 more thorough, 더 철저합니다. 더 면밀합니다. 자, 그래서 can be, 그리고 can be less unnerving, 덜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To an interviewee. Interviewee 하면 인터뷰를 받는 사람에게 덜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뭐보다는? 그냥 보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노트북에다가 공책에다가 막 휘갈기는 것을 그냥 보는 것보다는 덜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어휘 조금 조심을 하자. 어휘. Unnerv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Unnerving이. 자, 그런데 less unnerving, 덜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왜 조금 조심해야 되냐면, 원래 nerve 하면 우리가 nervous 해가지고 nervous가 이제 초조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UN이 들어가면 보통 이게 그 부정어가 되다 보니까 씨 불안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nerve가 동사로 쓰면 뭐 용기를 주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on이 들어가면 그거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거다. 알았지? 어휘 체크하자. 자, 어쨌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인터뷰 녹음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 철저하다라는 거지. 자, 그냥 막 노트에다가 낙서하듯이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그 인터뷰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덜 불안감을 준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 녹음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야. 자, 그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has some disadvantages.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t's not always the best solution. 그것이 항상 최고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 근데 녹음기를 사용하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 이거네. 단점이 있다는 거네. 최고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 얘기지.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갈 거다. 만약 인터뷰가 last a while, 한동안 진행된다면, 좀 뭐 인터뷰가 오랫동안 진행되는 거야? 그걸 다 녹음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면 listening to it, 그것을 다시 듣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자, 네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인용구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듣는 것이 can be time consuming, 시간을 소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지. 특히 뭐 하다면? 만약 네가 작업하고 있다면 뭐에 맞춰? 타이트한 마감일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시간 낭비다. 이 시간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해결책이 들어가는 거야. It is often more efficient. 그것은 종종 더 효율적입니다. 이거는 가지고 진주어지. 뭐 하는 것이?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 어떤 기술? 선택적 노트 테이킹. 그러니까 선택적 필기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자, 뭐 하면서? 그 녹음기를 어떤 백업, 어떤 예비로 사용하면서, 만약 네가 원한다면 녹음기는 그냥 예비로 사용하면서 너가 선택적 노트 필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야. 선택적으로 노트 필기하는 법을 개발해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간다. 자, 이것이 뭐야? 바로 이러한 선택적 노트 필기법은 포함합니다. 뭐 하는 것을? Writing down the key answers. 어떤 핵심적인 답변을 적는 것을, 그 인터뷰로부터 핵심적인 답변을 적는 것을 포함한다.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콤마 없으면 뭐 하기 위해서지? 자, 그것들이 can be transcribed. 쉽게 이후에 전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것들은 여기서 이제 핵심 답변이지. 핵심 답변이 전사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옮겨서 적어진다는 거야. 좀 더 이제 이후에 쉽게 옮겨서 적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핵심적인 답변을 이제 적어두는 게 그게 필요하다는 이 얘기야. 자,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It is sensible. 그것은 합리적입니다. 해놓고 이건 가지오 진주어다. 또 뭐 하는 게 합리적이냐? To take down.
적는 것이 뭐 more than you think. 자, 이건 이거야. 자,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 이상으로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 이상을 적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야. 하지만 자, 또 뭐 하는 것이 이건 병렬이거야. to take down 하고 to try to야. 자, 그리고 하지만 try to get into the habit. 습관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떤 습관? editing out. 걸러내는 습관이네. 그 어떤 자료들. 어떤 자료들? You are not going to need. 네가 필요하게 되지 않을 그런 자료들을 걸러내는 습관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또 합리적이다. 뭐 하는 동안?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 네가 필요로 하지 않을 자료들을 걸러내는 습관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자 어떻다? 합리적이라는 거야. 구조가 조금 복잡했나?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갈까? 자, 그러니까 자 합리적이래. 뭐가 합리적이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적어두는 게 합리적이래. 하지만 또 무조건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 네가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은 좀 제거하면서 좀 걸러내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야. 자, it makes the material. 그것이 그것이 그 자료를 이렇게 앞에서 하는 이 문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makes the material. 그 자료를 훨씬 더 나중에 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다루도록 한다는 거지. 다루기에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든다는 거야. 이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단락 구조는 이거지. 먼저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어. 배경을 쫙 깔았어. 녹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야. 단점이 있어. 이게 최고의 해결법이 아니야.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해답을 제시하지. 그 해답이 뭐다? 바로 선택적 노트 필기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해답이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선택적 노트 필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이러한 선택적 필기법은 뭘 포함한다? 핵심적인 답변을 적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나중에 쉽게 그 답변이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적는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적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 좀 걸러내는 습관,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또 아주 합리적이다.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자료를 다루는 것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 선생님 봤을 때 어휘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그 녹색 박스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장 넣기 but, this, it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대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뭐야? 이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는 거, 그거 명심하면서 2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